육가 문법, 그래머 빌드업 이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등 비교라고 돼 있죠. 그리고 패턴 2의 접속사 오유도입니다. 육가에 나오는 게 비교하고 접속사 단원인데 동등 비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as는 뭐뭐만큼 뭐뭐한 뭐뭐하게라는 뜻의 원급 비교 표현으로 두 개의 비교 대상이 서로 동등하다, 똑같다라는 상태를 나타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as는 점점점만큼 뭐뭐한이라는 건데 두개 똑같을 때 쓰는 표현이거든. 그래서 우리를 뭐에 외울 때 어떻게 외우냐면은 여기 주의해야 될게 as와 as 사이에는 자 원급만 들어갑니다. as 원급 as 이렇게 되거든. 자 이거 뭐 as와 as 사이에는 원급이 들어갑니다. 형용사 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동사나 명사 이런 건 나올 수 없습니다. 형용사 부사의 원급, 비교급. 자, 비교급은 들어갈 수 없다. 마찬가지 최상급도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더 뭐뭐한, 가장 뭐뭐한 원급입니다. as 원급 as라는 거. 자,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A year of March is about twice as long as 뭐뭐만큼 길다라는 거야. 1년이나 지구에서의 1년만큼이나 길다. 2, twice는 배수를 나타내는 거거든. 두 배만큼 길다라는 거고. 예문이 조금 이상합니다. The tree is as tall as the letter 하면은 그 나무는 사다리만큼 키가 크다. 자, 어떤 게더큰 거야? 나무하고 사다리 키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사다리만큼 크다 이 말은 이게 이 사이에 이제 비교급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건데 겁니다. as 원급 as를 쓰는 거거든. The pear is as big as the apple. bigger나 biggest 쓸수 없죠. 그 배는 사과만큼이나 크다. 둘다 똑같다라는 얘기거든. 자, 그러면 이 과에서 나오는 게 접속사 어휘도. 자, 비록 뭐뭐라 할지라도죠. 할지라도 자 같은 표현 알아두세요. though도 같습니다. 발음 자체가 though죠. 2번 though 같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2번 if도 같다고 볼수 있습니다. 같다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although, though, 2번 if. 근데 얘가 접속사라 그랬죠. 접속사기 때문에 뒤에 뭐가 나오냐면은 접속사인 although나 2번 though. 자, 또 이번 if는 뒤에 문장이 나오는 거야. 접속시켜주는 게 문장이거든. 문장을 접속시켜주는 게 접속사니까. 접속시키는 주어 다음에 뒤에 그러면은 문장이라는 거는 주어 동사로 이루어졌으니 주어 동사를 반드시 써줘야 된다라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주어 동사. 비록 there are many movies, 많은 영화가 화성에 관한 많은 영화가 있다 할지라도 어느 누구도 has been there 거기 가본 적이 없습니다. 아직은. 이런 문장이죠. 그 다음에 although 비록 미나와 내가 산다 할지라도 서로 다른 도시에 산다 할지라도 비록 뭐뭐라 할지라도 뒤에 주어 동사 나옵니다. We are best friends. 우리는 베프다. 가장 친한 친구 사이다. 라는 거. 자, 이과 별거 없습니다. 지금 6과에서 동등 비교 as가 나왔고 그리고 although 용법이 나왔습니다. 비록 뭐뭐라 할지라도. 그래서 as를 보면은 자 as와 as 사이에 원급 쓴다라는 거죠. 물론 부사도 쓸수 있습니다. 뭐뭐만큼 잘자 이거 very 잘이죠. 조심스럽게 자 as와 as 사이에는 형용사와 부사의 원급이 들어간다 정도로 봐주면 될것 같아. 됐죠.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 as 앞에 있잖아. 만약에 not이 있죠. 자, not이 있으면은 뭐뭐만큼 뭐뭐하지 않다라는 건데 not이 있을 때는 앞에 나오는 as를 so로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not so 이렇게 as인데 앞에 not as 하면은 뭐뭐만큼 뭐뭐하지 않다라는 거거든. 같지 않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이 as 대신에 so를 써도 상관없다라는 거죠. as를 못 쓰는 게 아니라 as 대신에 as를 못 쓰는 게 아니라 as도 쓸수 있지만 so로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반대말을 쓰세요. high의 반대말은 높은의 반대말은 low죠. 낮은 0의 반대말은 old죠. 그 다음에 small은 big.
이거 왜 시키는지 모르겠네. 칩. 자, 칩 값싼. 반대말은 비싼. expensive. 단어 외우세요. hot. 뜨거운, 차가운. 형용사 익히는 거죠. wet. 축축한의 반대말은 건조한. dry. 건조한. good의 반대말은 이제 bad. 나쁘다라는 거죠. fast의 반대말은 slow. slow. heavy의 반대말은 가벼운은 뭐야? light라고 그러죠. easy의 반대말은 어려운, difficult 또는 hard를 써도 되겠죠. 자, 적어보세요. 그 다음에 각각의 문장을 as is 문장으로 한번 완성해보세요. 형용사나 adjective 하면 형용사고 adverb 하면 이게 부사거든. 형용사나 부사를 넣어가지고 자, 그러면 his brother in soccer. 축구에 있어서 그는, 그의 형만큼이나, 형용사나 부사를 써라 그랬죠? 가로 안에 형용사 또는 부사를 이용해서. He is as good as, 자, 축구에서 그의 형만큼이나 좋다. 이 말은 잘한다. 이 말이죠. Your sofa is, 자, 이거 뭐, as comfortable as, 대인의, 다이안의 소파만큼 편안하다. Emma는 plays guitar as well as 뭐뭐만큼 잘이란 뜻입니다. Very. 그래서 as well as 뭐뭐만큼 잘 부사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건 낸시가 play. 자, 더즈가 가리키는 거는 플레이를 말하죠. 낸시가 연주하는 것만큼 Emma도 연주를 잘한다. 내 컴퓨터는 as fast as 이거 왜 쓰는지 너무나 답이 뻔한 겁니다. 넘어갑니다. 15분 동그라미 치고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문장을 완성하세요. 단어를 가로 안에 단어를 자 가로 안에서 문장 단어를 문장 완성하세요. as를 사용하세요. not as로 사용하고 모차르트 베토벤이 그네. 모차르트는 베토벤만큼 유명하다. 1월은 2월만큼 춥다. January is cold 하면은 춥다라는 건데 as cold as February 2월만큼 자, 2월만큼 춥다. 스페인은 포르투갈만큼 덥다. It's as hot as Portugal. 이렇게 되겠죠. 자, 고양이는 개만큼 다정하지 않다. A cat is not as 또는 so 쓸수 있죠. not 다음에는 as friendly as a dog 이렇게 쓸수 있죠. 이탈리아 푸드는 프랑스 음식만큼 맛있습니다. 프렌치 푸드 이렇게 되겠죠. 자, 5번, 6번, 7번, 8번, 9번 동그라미 치고 10번까지 동그라미 치세요. 자, 이제 파트 2 보겠습니다. Fill in the blank using as를 써가지고 빈칸을 채우세요. 파란색 자동차가 이거 왜 이래? 파란색 자동차가 더 느립니다. 빨간색 자동차보다 더 느리다. 비교급이죠, 이거? 그러면 파란색 자동차가 아닙니다. 빨간색 자동차만큼 빠르지 않습니다. 그렇지? 잭의 영어는 더 나쁩니다. 자, 잭의 영어 더 형편없다. 소니아의 영어보다 더 형편없습니다. 그러면은 잭의 영어는 isn't as 자, 이거의 worse의 반대말은 이제 worse가 bad니까 as good as 이래 되겠죠. 즉 소니아가 더 잘한다거든. 그러면 잭의 영어가 소니아만큼 좋지는 않습니다. 비동사 다음에는 형용사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as good as 소니아 이렇게 쓰면 돼요. 살짝 생각해 봐야 되겠네. 엘퍼의 가방은 3kg입니다. 자, 에메츠의 가방은 5kg입니다.
엘프의 가방은 MH의 가방만큼 무겁지 않습니다죠. It's not as 무거운 heavy as 쓰면 되겠죠. 무겁자, is not, 자, MH의 가방만큼 무겁지 않다. 이렇게 되니까. 오렌지는 더 달콤합니다. 레몬보다. 자, 레몬은 오렌지만큼, 자, 뭐야. 오렌지가 더 달콤하다 그랬으니, 레몬이 오렌지만큼 달콤하지는 않습니다. 즉, 레몬이 is not as sweet as 1급 as 오렌지만큼 달콤하지는 않습니다. 테리는 1.7cm, 1m70이죠. 1.7cm가 아니라 키가 1.7cm가 아니라 1m70입니다. 제이슨은 1m70입니다. 또한 둘다 똑같네. 테리는 제이슨만큼 큽니다. as tall as Jason 이렇게 되겠죠. 자, 5번, 6번, 7번, 8번 또 직접 한번 동그라미 치고 이따가 동영상 끝나고 하기 바랍니다. 자, 가로를 채우세요. as로 쓰거나 또는 not as로 써가지고 셀리는 키가 170cm, 170m? 뭐야, 뭐 미터야? 이 말도 안 돼. 키가 170m래. 샘은 184cm입니다. 댄도 184cm. 똑같죠? 그래서 as tall as 하면 되겠죠? as tall as Dan. 데이빗은 굉장히 잘생겼습니다. 카일은 또한 잘생겼습니다. 데이빗은 as handsome. as 카일. 자, 메이플 나무는요, 21m 높입니다. 자, 그러면 스카모어. 시카모어 나무는요, 또한 21m입니다. 똑같네. as tall as 하면 되겠죠. 자, 뭐만큼 키가 크다. The gold ring 금반지가 70달러입니다. 은반지는 65달러입니다. 은반지가 금반지만큼 비싸지는 않습니다. as 비싸다가 뭐지? expensive. as 자, is not as 하면 되겠죠. is not as is. 금반지만큼 비싸지는 않다. 이렇게 되니까. average temperature in Miami. 마이애미의 평균 온도는 23도입니다. 평균 온도, 방콕의 평균 온도는 29도입니다. 마이애미가, 자, 방콕만큼 덥지는 않다라고 한다면, is not, 자, 답이 뭐지? 위에서. not as is 쓸수 있죠. not as hot as 방콕만큼 덥지 않다. 자, 6번, 7번, 8번, 9번 직접 해보고 문장의 오류를 찾아 고쳐 쓰세요라고 되어 있죠. 메리는 나만큼 자, as old as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바로 고치세요. is a kilo of feathers 자, as heavy than as 나오면 뒤에 as 써야 됩니다. The biology exam 하면은 생물학 시험은 어렵습니다. as the geography exam 자, 뭐뭐만큼 어렵다 할때 as 형용사 as죠. 여기 as 들어갈 자리입니다. as difficult as 4번에 this ring is so expensive 자, 이게 앞에 not이 있어야 as로 so로 바꿀 수 있습니다. as expensive as that ring. 이 반지가 저 반지만큼 비쌉니다. 5번, 6번, 7번, 8번 동그라미 치기 바랍니다. 문장의 시작 부분과 as f의 뒷부분을 연결하세요라고 되어 있죠. The cat is as fast. 자, as 쓰면은 고양이가 뭐뭐만큼 빠르다니까 위에서 자, 쓸수 있는 게 뭐지? 코끼리만큼 빠르다. F밖에 없겠네. F를 갑시다. His shorts are, 그의 셔츠는 뭐뭐만큼 하얗다라는 건데, 뭐만큼 눈처럼 하얗다. 눈만큼 하얗다. C번이겠네. Your bag is as heavy. 너의 가방은 뭐뭐만큼 무겁다니까. 자, as lead라고 갑시다. lead가 이게, 금속 중에서 납이란 뜻이 있습니다. 중금속. 굉장히 무거운 금속이죠. 그래서 납만큼 무겁다 이렇게 될수 있습니다. 4번, 5번, 6번 동그라미 치고
자, 다음 문장을 영작하세요. 필요하다면 형태를 바꾸세요. 그것의 혀는 거꾸리 한 마리만큼 무겁다. 그것의 어이라는 게 it잖아. it's 혀를 tongue이라고 그러죠. it's as heavy as an elephant. 한 마리 코끼리만큼, 뭐뭐만큼 무겁다. 메리는 그녀의 선생님만큼 영어를 잘 말할 수 있습니다. 메리 할수 있다니까, 뭐 들어갑니까? can speak. 잘이라는 게 as 들어갈 자리죠. speak as well, 뭐뭐만큼 잘. as her teacher. can speak as well as her teacher. 네. Mary can speak as well as her teacher. 선생님이 말하는 것만큼이니까, 자, 굳이 쓰자면은 her teacher speaks. 요렇게 써도 되고, 앞에 나온 동사가 일반 동사잖아. 반복을 싫어하니까 does 이렇게 쓰면 칸이 채워집니다. 뒤에 주어 동사를 맞춰주는 거야. 요거 조금 어렵네. 난이도가. 엠마는 나만큼 빨리 그 수학 문제를 풀었습니다. 자, 엠마는 풀었다를 solved the mess. 자, problem. 그 다음에 뭐만큼 빨리 as fast as I 라고 쓰면 되겠죠. 필요하면 형태를 바꾸라고 그랬거든. As fast as me 이렇게 쓰는 게 낫겠다. 목적격으로 쓰는 게좀 좋습니다. 앞에서 보면은 as 다음에 목적격으로 쓰거나 아니면은 as 다음에 목적격 쓰거나 주어 동사를 쓰는 거거든. He does 이런 식으로. 자, 칸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목적격으로 써줍시다. 이것도 좀 어렵네. 이번 겨울은 지난 겨울만큼 춥다. 이번 겨울을 this winter라고 그러죠. is as cold as last winter. 이렇게 쓰면 되고, 이 영화는 저 영화만큼 재밌습니다. This movie is as interesting as that one 하면 됩니다. 앞에 나온 명사를 대신할 때저 하나, 저 영화를 말하는 거야. 폴은 마크만큼 어리석지 않습니다. 폴 is not so stupid as 마크. 칸이 남죠? 자, is not 하나를 합칩시다. 그러면 isn't 쓰면 이제 칸이 맞겠죠? isn't를 쓰면. 자, 그러면 다른 어떤 집도 나의 집만큼 깨끗하지 않다. 자, 어렵습니다. nor any other no house no house is as clean as 뭐야? 자, 이거 이렇게 갑시다. 어떤 다른 집도니까 any other house를 주어로 내세우면은 any 어떤 다른 house도 is 자, any other house is 부정문이니까 not as clean as my house 이렇게 쓰면은 어떤 다른 집도 나의 집만큼 깨끗하지는 않다 이렇게 되죠. 나는 그가 하는 만큼 노래를 잘 부를 수 있다. I can sing, I can sing 뭐뭐만큼 잘 as well as 자 밑줄 두개 들어갔죠? 그럼 주어 동사 써주면 돼. He can 하면 되겠죠. 그가 할수 있는 만큼 노래를 잘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빈칸이 하나다 그러면 힘 이렇게 쓰면 돼요. 목적격으로. 나는 잭만큼 자주 내 방을 청소합니다.
I clean my room as often as Jack. 됐죠? 11번, 10번, 11번, 12번, 13번까지 직접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미치신 부분을 바르게 고쳐쓰세요. He is as rich. 자, as rich as겠죠? As. He doesn't run as good as you do. 그는 뛰지 않습니다. 너만큼 좋은이 아니라 잘이라는 부사 들어가죠. Well이 들어갈 자리입니다. 이게 잘이란 뜻이죠. A male giraffe can weigh 무게가 나갈 수 있다. 수컷 길이는 자 트럭 한 대만큼 많은 무게가 나갈 수 있다. 무게가 자 as much 3번에 as much as 자 무게가 많이 나간다는 거거든. many는 셀수 있는 명사 개수를 하나 둘세세개셀수 있을 때 쓰는 거고. 자, 트럭만큼 많은 양의 무게가 나간다. much. 이거 양쪽으로 봐야 됩니다. as much as a truck. 다음 표현과 as로 활용해서 문장을 완성하세요. 자, an은 4번 같은 경우에는 elsa하고 키가 똑같죠. an is as tall as elsa. 요렇게 되겠죠. elsa만큼 키가 크다. 자, 칼은 볼트만큼 나이 먹었다. 나이가 똑같죠? as old as bolt. 칼은 볼트만큼 키가 크진 않다. is, 자, is 나왔으니, is not as tall as 하면 되겠죠? 칼은 볼트만큼 무겁다. is as heavy as bolt. 다음 문장들을 as를 사용해서 의미가 같은 문장으로 만드세요. I sing better than you. 내가 너보다 노래를 더 잘해. 그러면은 너는 나만큼 노래를 잘하지 못한다지. You 자, 6번 같은 경우에는 너는 노래를 하지 않는다. You don't sing이죠. 뭐 부정문이니까 you don't sing. 일반 동사의 부정은 두 동사를 이용합니다. You don't sing as 자, well이죠, well. well의 비교급이 better거든. 굿의 비교급도 better지만 as well as 자, I죠. As well as I am 또는 I sing 또는 I do 또는 as well as me 이렇게 쓰면 되겠네. As well as me. 자, 너는 노래를 하지 못한다. 나만큼 잘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아이언맨 is richer than 배트맨. 아이언맨이 더 부자다. 배트맨보다. 배트맨은 자 아이언맨만큼 부자가 아니다. 배트맨 is not as rich as 아이언맨 하면 되겠죠. 아이언맨만큼 부자는 아니다. 미즈 강씨 아줌마는 좀더 성실합니다. 미스터 김씨 아저씨보다. 자, 그래서 미스터 김씨는 강씨 아줌마만큼 성실하지 못하다니까 미스터 김 is not as diligent as 미즈 강 요렇게 되겠죠. 미스터 김은 미스터 강 미즈 강만큼 성실하지 못하다. 그 다음에 그림을 보고 조건에 맞게 문장을 완성하세요. as 구문 키가 똑같죠. 그 다음에 공은 차이가 있죠. I am as 케빈만큼 키가 크다. tall as 쓰면 되고 그 야구공은 자 is not as 크지 않다. big as a soccer ball. the soccer ball. 그 축구공보다 크지, 그 축구공만큼 크지 않다. 자, 8번 직접 해보고, 그 다음에 9번도 직접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됐죠? 자, 아주. 그 다음에 이번에는 자, 파트 2로 넘어가서 접속사 오이도를 설명하는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2페이지죠? 12페이지. 비록 뭐뭐라 할지라도, 비록 뭐뭐이지만,
although는 접속사기 때문에 뒤에 I was 주어 동사가 나오는 거 특징입니다. 내가 아팠다 할지라도 나는 학교를 빠지지는 않았다. 비록 뭐라 할지라도 날씨가 추웠다 할지라도 나는 수영하러 갔다. 비록 비가 왔다 할지라도 우리는 스스로 즐겼다. 비록 although, though, even, though가 같은 걸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although, though, even, though. 그가 많은 돈을 벌었다 할지라도 그는 행복하지 않았다. 다 같은 거죠, 지금. 똑같은 겁니다. 다 바꿔서도 상관이 없습니다. although, even, though, though. 다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although는 비록 뭐라 할지라도 여기 despite, in spite of 나오죠. 요거는 전치사입니다. 전치사. 전치사기 때문에 뒤에 주어 동사를 쓸 수가 없습니다. 명사 하나만 써야 돼요. 전치사 다음에는 명사만 씁니다. despite 뭐뭐에도 불구하고 in spite 뭐뭐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해석상 그가 열심히 일했다 할지라도 그는 실패를 했습니다. 뭐에도 불구하고 그의 성실한 일에도 불구하고 힘든 일에도 불구하고 그는 실패했다. 그의 힘든 일에도 불구하고 in spite of 뭐뭐에도 불구하고 despite although랑 뜻은 같지만 이게 전치사기 때문에 although를 바로 바꿔 쓰면 안 됩니다. although를 despite나 in spite를 쓰면은 뒤에 주어 동사가 아니라 그의 힘든 일 해서 이건 하나의 명사가 나오는 게 특징입니다. The man is tall. 그 남자는 키가 큽니다. 2번도 비록 뭐라 할지라도 그 남자가 키가 크다 할지라도 그는 약하다. 모든 사람은 경기를 잘했습니다. Though everyone played well. 모두가 경기를 잘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경기에서 졌습니다. 그 아이들은 많이 먹었습니다. Although the children ate a lot. 이렇게 되겠죠. I studied. 나는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Even though I studied a lot. 내가 공부를 많이 했다 할지라도 I could not pass. 시험을 통과할 수는 없었습니다. 라는 거. 그 다음에 주어진 단어를 이용해서 문장을 완성하세요. 비가 많이 내렸다. 집중하다거든. 집중을 잘할 수가 없었다. There were too many people.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비록 진아는 밑줄이다 할지라도 그녀는 재빨리 숙제를 했다. 집중을 잘할 수는 없었다 할지라도 couldn't겠죠? couldn't concentrate well. 집중을 잘할 수 없었다 할지라도 5번에 비록 it 진아는 여전히 뮤직 콘서트에 갔습니다. 숙제를 한 다음에 비록 it rained a lot. 비가 많이 왔다 할지라도 비록 뭐뭐라 할지라도 비록 there were too many people.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콘서트는 멋졌다. 비록 there were too many people in the concert hall. 되겠죠? 다 썼습니까? 내가 다 풀어버렸네. 그 다음에 알맞은 단어를 고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I got D. 영어 시험에서 D 학점 받았습니다. 열심히 공부했다 할지라도. 날씨가 추웠다. 우리는 공원에 산책을 나갔습니다. 날씨가 추웠기 때문일까? 추웠다 할지라도겠죠. I didn't watch soccer game. 난 축구를 보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바쁘다라고 얘기했죠. 바빴기 때문에겠죠. Because 때문에. As도 뭐뭐 때문에란 뜻으로 쓰입니다. As도 뭐뭐 때문에. 교통 상황이 나빴기 때문에 우리는 제 시간에 나빴다 할지라도겠네. 제 시간에 도착했다 그랬으니. 그는 굉장히 날씬합니다. 그가 많은 음식을 먹는다 할지라도, although he eats a lot of food. I was late for school. 나는 학교에 늦었습니다. I got up early in the morning. 아침에 빨리 일어났다 할지라도. 이렇게 되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직접 표시를 해보세요. 12번까지. 7, 8, 9, 10, 11, 12. 넘어갑니다. 다음 문장을 접속사 do를 사용해서 다시 쓰세요라고 돼 있죠. English는 영어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것을 배우는 것을 좋아합니다. 영어는 비록 어렵다 할지라도 나는 배우는 걸 좋아합니다. 주디가 실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1등을 다 받았습니다. 주디가 비록 실수했다 할지라도 도우를 쓰라 그랬죠. 도우. 그 다음에 고드로 쓰면 돼. 자, 주디 made some mistake. 자, 접속사 한번 썼단 말이야. 그럼 접속사 쓰면 안 됩니다. 뒤에는. 자, 뭐라 할지라도 그녀는 won the first prize. 이렇게 되죠. 비록 주디가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그녀는 1등을 했습니다라는 거. 길버트는 늦게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he was not late. 그는 학교에 늦지는 않았습니다. 비록 길버트가 늦게 일어났다 할지라도, 자, 이거 빼버리고 맞죠? 자, 어이더 도 들어갑니다. th ouch. 비록 길버트가 got up late, 늦게 일어났다 할지라도 he wasn't late for school. 똑같은 거죠. 애는 아팠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학교에 결석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Anne was sick, she was too absent from school. 자, 탐은 열심히 공부했습니다만, 자, 이것도 직접 4번, 5번, 6번, 7번도 같은 패턴 8번까지 직접 해보기 바랍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알맞은 단어를 고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The wind blew 하면 불었다라는 동사입니다. 주어 동사 나왔으니 접속사인 will도 들어갑니다. despite는 전치사기 때문에 주어 동사를 쓸 수가 없습니다. 뒤에다가. 그녀는 경주에 뛰었습니다. 자, 부상에도 불구하고 despite 이건 하나의 주어 동사 관계가 아니니까 전치사 들어갈 자리입니다.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꿈을 그의 질병, 그의 질병 주어 동사가 아니죠. despite 들어갑니다. 그의 질병에도 불구하고 his wealth죠. 그의 부유함이죠. 주어 동사 아니란 말이야. 그럼 뭐 들어갈까? in spite of 들어갈 자리죠. 주어 동사가 아니면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자, 10번까지 한번 동그라미 치고 넘어갑니다. 적절한 종속 접속사를 사용해서 우리가 말한 그 의도가 종속 접속사입니다. 한 문장은 쓰세요. It was already April. 벌써 4월이었습니다. 날씨는 다소 추웠습니다. 날씨가 추웠다 할지라도, 날씨는 다소 추워. 4월이다 할지라도, although, 물론 도우를 써도 되죠. 이번 도 써도 됩니다. It was already 4월, April. 자, 쉼표 적어주는 게 낫습니다. 비록, 자, 벌써 4월이라 할지라도 날씨는 다소 추웠다. Ms. Wilson, Wilson 선생님은 김치 먹는 걸 굉장히 즐깁니다. 그녀는 한국 사람이 아닙니다. 자, 이 사람은요, 김치를 정말 즐깁니다. 비록, though she is not a Korean. 계속 똑같은 거 반복이죠. 그녀는 어립니다. She can move that heavy table alone. 그녀는 그 무거운 탁자를 혼자서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그녀는 어리다 할지라도, although she is young, she can move that heavy table alone. 혼자서 이렇게 되겠죠. 4번 동그라미 치고 5번 동그라미 치고 자 6번 7번 8번까지 동그라미 치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문장을 연결하세요 라고 돼 있죠. 이번에 I went out. 나는 밖에 나갔다. 나는 제 시간에 왔다. 나는 학교에 늦었다. 비록 내가 택시를 탔다 할지라도 자 C번이죠. 학교에 늦었다라는 거자 C번 그 다음에 비록 내가 아팠다 할지라도 나는
학교에 제 시간에 도착했다라고 B번을 볼수 있겠네. 비록 기차를 놓쳤다 할지라도, 아니네. 자, 아파트 할지라도 나는 밖에 나갔다. 미안합니다. 밖에 나갔다. 기차를 놓쳤다 할지라도 나는 제 시간에 도착했다. 되겠죠? 자, 이거 뭐 어렵지 않으니 4, 5, 6, 7번 동그라미 치고, 8, 9, 10, 11번 동그라미 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6번에 두 문장은 주어진 단어를 사용해서 합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민수는 영리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 문제를 풀 수는 없었습니다. 비록 민수는 영리하다 할지라도 그는 그 문제를 풀 수는 없었다. 지수는 바빴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파티에 갔습니다. Though, 비록 뭐뭐라 할지라도 지수 was busy. 바빴다 할지라도 she went to the party. 이렇게 되겠죠. 그는 다리를 부러뜨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일하러 갔습니다. 비록 다리를 부러뜨렸다 할지라도, though he broke his leg, he went to work 라고 하면 됩니다. 날씨가 나빴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밖에 나갔습니다. In spite of, 오, in spite는 전치사란 말이에요, 이게. 주어 동사 쓸수 없습니다. In spite of, 뭐뭐에도 불구하고, 전치사면 주어 동사 쓸수 없으니, 이거는 주어 동사 나왔단 말이에요. 자, in spite of, 이거 뭐야? 3번. 갑자기 당황스럽네. 3번 같은 경우는 뭘까? 이게 파트 6죠. In spite of 날씨가 나쁜 날씨에도 불구하고라고 볼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나쁜 날씨를 더 bad weather 이렇게 되겠네. 더 bad 오 어렵습니다. weather 나쁜 날씨에도 불구하고 we went out 이런 것들 주관식으로 나옵니다. 이런 것들 아무에도 불구하고 나쁜 날씨에도 불구하고 in spite of나 despite 다음에는 이런 식으로 명사를 씁니다. 전치사이기 때문에 They have a lot of money. 그들은 많은 돈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행복하지 않습니다. 비록 though they have a lot of money. 자, 접속사 한 번만 쓰면 됩니다. 할지라도 they are still Not happy.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이거 귀찮지만 다 써봅시다. 써봐야 됩니다. 하나하나씩. There was a lot of noise. 많은 소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들은 잠을 잘 잤습니다. 자, 많은 소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은 잠을 잘 잤다. In spite of a lot of noise. The children slept well. 폴과 마크는 같은 마을에 삽니다. 하지만 그들은 거의 서로를 못 봅니다. 비록 폴과 마크는 같은 마을에 산다 할지라도, 자, though Paul and Mark live in the same town. They rarely see each other. 이렇게 됩니다. 7번 동그라미, 18번 동그라미 치고. 자, 그리고 이것도 뒤에 연결하는 건데, 이거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봅시다. 수와 에이미는 쌍둥이입니다. 그 다음 밑에 연결하는 거. They look different 쓰면 되겠죠. 비록 쌍둥이라 할지라도, 비록 수와 에이미가 쌍둥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달라 보인다. Look이 보다가 아니죠. 보이답니다. Look different. I gave my seat. 나는 내 자리를 할머니한테 주었습니다. 비록 자, 뭘까? 비록 내가 피곤하다 할지라도 도를 뒤에 써도 상관없습니다.
Though I was very tired. 하면 되겠죠? 3번, 4번, 5번, 6번. 동그라미 치고 넘어갑니다. 문법적 오류를 찾아 고쳐 쓰세요. We enjoy the day. 우리는 그날을 즐겼습니다. 공원에서. 비록, 자, 이거, the bad weather가 하나의 명사란 말이야. 그러면 though가 아니라, though를 뭐로 바꿉니까? despite로 바꾸죠. 전치사. 물론, in spite of로 바꿔도 똑같은 겁니다. 두 개가. Despite the playground was very small. 자, 뒤에 주어 동사, 비동사 딱 나왔죠. 그럼 despite 쓰는 게 아니라, 뭐 쓴다? despite를 do로 바꾸면 되겠죠. though. 비록, 자, 이거 뭐야. 이것도 injury라는 게 하나의 명사란 말이야. 그래서 despite. 이거를 despite로 바꾸면 되고. 자, 같은 패턴의 문제들. 4, 5, 6, 7번, 8번까지 동그라미 치고.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우리는 운동장에서 축구를 했습니다. Though. 그 다음에 주어동사. 자, 비가 내리다를 우리 날씨표, 날씨 시간, 요일, 거리 명하면서 비인칭 주어 쓰는 거죠. 그래서 it로 시작합니다. It. 자, 비 내리고 있었다. It was raining. 과거 진행형. 비가 내리고 있었다 할지라도. 자, though it was raining. 우리는 운동장에 축구를 했습니다. We played soccer on the playground겠죠. Played on the playground. 이렇게 되겠죠. 그녀는 매우 바쁘지만 매일 일기를 씁니다. Though she is very busy. Though she is very, 자, very busy. 그 다음에 she, 한번 더 있죠? keeps. 이 글을 써야 돼. keep diary거든. keeps. Diary every day. 요렇게 쓰면 됩니다. 비록 그녀가 바쁘다 할지라도 그녀는 일기를 매일 씁니다. 비록 베티가 나를 친절하게 대하지는 않았지만, though Betty, though Betty doesn't treat me. 자, treat me kindly, 친절하게. 이렇게 되면은, 비록 베티가, 자, 대접하다, 나를 친절하게 대하지는 않았지만, 나는 그녀를 매우 많이 좋아한다. I like her. I like her very much. 이렇게 쓰면 되겠죠. 하나만 더 하고 동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비록 그 집은 붕괴되었지만 아무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서 though 나왔죠. though 그 집은 the house 그집 was, 자, was destroyed, 파괴되다, 파괴되었다 할지라도 No one was hurt. 2번 하면 심지어 2번 어떤 심지어 어떤 한 사람도 No one was 다치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번, 6번 동그라미 치고, 자, 7번, 8번까지 동그라미 치세요. 자, 동영상 한거 지금 동그라미 친거 지금부터 또 직접 한번 풀어보기 바랍니다. 됐죠?